여기도 정보, 저기도 정보,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중요 정보를 숭글숭글가 알아봅시다. 스킵할 때 스킵하더라도 필요한 정보 정도는 괜찮잖아요. 여러분 책 얼마나 읽으시나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독서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밀레니얼 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 공통적으로 온라인 콘텐츠 시대가 본격화된 뒤 책을 사서 읽는 사람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 인천에선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시민과 함께 다양한 독서 교육 정책을 펼치는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에 나선다고 합니다. 학생 성장에 따라 교육 과정과 연계한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을 60개 학교 초중고교에서 운영합니다. 초등학생 학생에게는 책놀이학교 운영을 통해 놀이 중심의 독서 교육으로 독서 습관을 길러주고, 중학생에게는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독서 체험 활동을 제공하고, 고등학생에게는 인문학 교육을 중점으로 학생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초중고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교사 대상 맞춤형 독서 교육 워크숍을 운영하고 도서 구입비와 독서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그림책으로 시작하는 책날개 입학식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1학년 신입생 학생들은 그림책 2권과 독서 가이드북이 포함된 책꾸러미와 학교생활을 시작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러한 책 읽는 입학식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학교생활을 책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책을 읽는 독서 문화를 공유한다고 하니까 문화적 소양이 풍부한 우리 인천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9곳에서는 북리스타트 운동과 한도서관 한책 캠페인도 진행하는데요. 북리스타트 운동이란 중장년 및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책 다시 읽기 운동입니다. 그리고 한도서관 한책 캠페인은 각 기관별로 하나의 주제와 책을 선정해서 함께 읽고 다양한 문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독서 운동입니다. 디지털 매체 환경 등 독서 환경 변화로 인한 독서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지향적 독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유아부터 노년층까지 인천 시민들은 언제나 책과 함께하는 책 읽는 도시 인천에서 문화적 소양을 기르는 것 같아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인천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확신하는데요. 책은 사람을 만들고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음 화에도 알찬 교육 정보 가지고 올게요. 인천광역시 교육청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만나요.